법률가 단체에서 법치주의라는 개념을 굉장히 숭고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대통령보다도 법치주의 얘기를 제일 많이 한 듯하는 박근혜 대통령이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이제 법치주의라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시민들이 나와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거리에서 반대의 구호를 외치면 이제 법치주의를 얘기합니다.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하게 되게 되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나와서 법치주의를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얘기하는 법치주의라는 것은 고대 세계의 그 법과 사상이라고 했던 엄한 형벌을 통해서 국민들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법과주의에 가까운 것이고 법치주의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이 공적인 행정기구와 행정절차,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게 되면 그런 국정의 방향을 논의하고 국정의 뭐 인사 같은 데 있어서 그런 공적인 기구들이 아니라 그런 비선실세라고 하는 조직들이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들이 이제 국정의 방향을 논의하고 국정이 개입하였다는 것이어서 가장 숭고하게 운영돼야 될 이 법치주의를 정면적으로 유린한 그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지 이제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가서 이제 이런 비선 조직들이 대통령이 부여한 이런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자기의 사적 이익들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것이고 재벌들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사유화된 집단에 기대서 자신들의 이익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각종 부패와 그런 정경유착의 범죄들을 이제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제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수사의 태도는 이제 직권남용죄라는 프레임에 이제 딱 이렇게 가둬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것은 이런 직권남용죄의 수사의 프레임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건 뒤에서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더욱더 놀라운 것들이 행정조직 내에서 기밀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될 군사상, 외교상, 공무상의 기밀들이 대거 유출돼서 비선 조직에 의해서 그 공유되고 그것도 그들의 사적 이익을 편취하는데 이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검찰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제 뇌물죄 수사는 이제 뭐 지금까지는 이제 어렵다 이렇게 배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직권남용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라는 것은 이제 엄밀히 보게 되게 되면 거기에 돈을 내게 된 재벌 기업들은 이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도의 수사가 됩니다. 근데 과연 이 재벌 기업들이 그 권력의 겁박에 그 권력의 협박에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돈을 내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것에 응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경제민주화 입법의 중단을 뭐 요구한다든가 규제 프리전 특별법, 관광진흥법, 뭐 원샷법 이런 재벌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의 변화라든가 섭외 추진들을 요구하고 있었고 또 기업마다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의 무마라든가 세무조사의 무마라든가 공정위 조사의 무마라든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기구에 있어서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대하면서 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뇌물죄 수사가 되어야 하고 실제로 그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범죄들이 전부 다 뇌물죄가 성립이 돼서 대통령도 처벌받고 재벌 총수도 처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검찰에 더 이상 이렇게 제한된 프레임의 직권남용죄 수사가 아니라 전면적인 뇌물죄 수사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희가 의혹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검찰이 이미 직권남용죄는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의 방향을 정해놓고 청와대에 고감을 하면서 이 직권남용죄 틀 내에서 대통령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제 의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제한된 수사가 계속된다면 결국 이제 검찰 수사의 한계는 명확한 것이고 그 다음에 특검이나 이제 이런 방향으로 수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이 비선 조직들의 기밀을 제공한 것인데요. 언론 보도들이 이야기 되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를 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받아봤는데 그 시나리오의 내용에는 이제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세 차례 비밀 접촉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최순실에게
넘어간 것이어서 군사상 기밀 누설죄가 적용되어야 하고 또 호주 총리하고의 뭐 통화 참고 자료 이런 이제 파일들도 최순실에게 넘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명확히 파일의 작성자가 외교통상부로 되어 있었고 호주 총리하고의 통화하기 전까지에 있어서는 이게 공지된 사실이 아니라 기밀이 유지되어야 될 그런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외교상 기밀 누설죄도 이제 명확히 성립한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이제 많은 연설물이라든가 자료들이 넘어갔는데 다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순실이 무슨 요거와 관련해서 범죄를 받아야 되느냐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기밀 누설죄는 이제 특징이 한쪽은 누설을 해서 주고 기밀을 주고 한쪽은 받는 수집을 하는 이런 관계의 대항범이라고 그러는데 대항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죄가 형법상에 있어서 공범죄가 적용돼 공범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어서 그런 누설죄 공범이 되긴 어려운데 근데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있어서는 수집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최순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군사상 기밀의 수집죄에는 이제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외교상 기밀 이제 누설죄는 누설 목적의 수집죄가 있어서 만약 누설 목적이 있었다면 외교상 기밀 누설죄에서도 누설 목적의 이제 누설 목적의 수집죄는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공무상 그 비밀 누설죄에 있어서는 수집죄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순실에게 적용되지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될 수 있는 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인데 우리 판례에 하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되려면 그 기록물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결재까지가 돼서 기록물로 이제 인정이 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의하면은 뭐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라는 것들을 이제 그런 여러 차례 전달받았다는 것이어서 그 부분들이 대통령의 결재까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넘겨받은 것이었다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핵심적으로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 뇌물죄에 관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제 사실관계를 종합을 해보면 미르재단이라는 것도 따로 대통령과 무관하게 별도로 성립되어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미르재단의 설립 자체도 대통령이 그 행정부에 지시를 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군사작전처럼 그렇게 설립이 되었었고 그 미르재단에 들어갈 모금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돈을 모았다는 것이어서 그렇다면 이제 이 돈을 그 받는 주체는 이제 대통령인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 대통령과 그것에 도움을 줬던 이제 안종범 수석의 경우에 있어서는 뇌물죄로 이제 처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벌들이 무슨 구체적인 대가를 요구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가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뇌물죄 사건에서 소위 우리 법원이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들을 이제 법리를 정립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 업무를 총괄을 하기 때문에 뭐 개별적인 세무조사나 금융지원이나 인허가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업체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다양한 입법이나 정책들을 추진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금품이 제공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수립이 되고 성립이 되고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걸 재벌 기업들이 나 우리는 그냥 성금으로 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금품의 그 뭐 명목이 성금이다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포괄적 뇌물죄가 다 성립한다는 것이고 적어도 이런 성금을 내게 되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우대 조치가 있겠지. 적어도 세무조사나 뭐 공정위 조사나 검찰 조사에 있어서 불이익은 주지 않겠지.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돈을 냈다 그러면 이제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그 뒤에 일반화돼서 뭐 국회의원들에 있어서의 뇌물죄는 대부분 다 이 포괄적 뇌물죄 법리에서 다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돈을 모급하는 과정을 모집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게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거라면은 문화수석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문화수석이 한 게 아니라 재벌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수석이 모금에 직접 나섰었고 구체적인 모금액수까지가 이제 정해져가지고 전달이 되었고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도 직접 나서가지고 이제 그 재벌 총수들에게 돈을 내도록 이렇게 요구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또 실제로 이제 그러한 영향 때문에 상당히 모금이라는 게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미르재단 같은 경우에는 불과 2개월 만에 486억을 이렇게 모았던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제 대통령과 그런 수석들이 나서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돈을 모급했던 것이고 또 미르재단의 설립도 보게 되면은 아주 군사작전 비슷한데요.
10월 25일 날 이제 전경련이 기업들의 공문을 모여서 내일 다 모여라. 그러니까 그 팔레스 호텔에 이제 26일 날 2시에 한 20여 개 기업들 이제 임원들이 전부 다 이제 인감도장, 법인 인감도장 들고 다 이제 서류들 들고 그러고 이제 다 모였습니다. 2시에 모여서 서류를 쭉 받고 5시에 이제 세종시에서 문체부 주무관이 이제 파견돼서 5시에 팔레스 호텔로 왔고 거기서 이제 서류를 넘겨받아서 7시에 더 결제에 쭉 들어갔고 그 다음날 바로 보도자료를 정경련이 뿌리고 그 다음날 2시에 바로 이제 재단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정부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재단을 설립한 이제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직접 돈을 받아가지고 이런 그 재단을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뇌물죄가 성립한다 이제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검찰의 시각은 미르재단의 설립은 대통령과 무관하게 청와대와 무관하게 별도로 설립이 된 것이고 그 자체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제 기업들이 대통령에 준 것도 아니고 그 미르재단에 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뇌물죄가 성립하겠냐 뭐 이런 시각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런 경우도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우리 그 형법에 있을 뇌물죄 중에는 제3자 뇌물공여죄라는 게 있고 결국 제3자인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도록 이렇게 청와대가 요구를 했고 기업들도 이런 걸 내게 되게 되면 이제 여러 정부 정책에 있어서 현재 구체적으로 받고 있는 세무조사나 이런 데 있어서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최소한 줄일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냈다면 이제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재벌 기업들에 있어서의 수사도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뇌물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언론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서서히 이제 수사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그룹씩 이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재벌들의 위치가 어떤 것이었느냐, 이제 언론마다 상당히 혼란을 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권력이 겁박을 하니까 이제 겁에 질려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 뭐 이런 시각으로 보도하는 언론들도 있는 것 같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미르재단이 설립되기 훨씬 전서부터 아, 최순실이 정권의 실세구나라는 걸 간파를 하고 최순실 쪽에 붙어가지고 최순실 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이제 태도를 이미 훨씬 전서부터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또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재벌들이 권력을 사유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정권의 실세들에 붙어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들을, 유리한 그런 정책이나 행정들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두 측면이 좀 일정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중간 정도는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착이라는 건데요. 정경유착이라는 거는 뭐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뭐 이게 고등학생들이 보는 이제 그 이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정치 권력과 경제계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것을 이제 정경유착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이제 딱 맞는 사실관계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유착한 것이 이 사실관계의 이제 핵심이고 이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체가 결국은 그 국민 모두의 행복이나 국민 모두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사용돼야 될 권력이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정부패가 될 수 있고 법의 정의를 실종시키고 결국 특정 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돼서 그런 경제력의 집중이라든가 시장 지배력의 남용 그에 따른 옆변 특정 기업으로 시장이 집중되다 보니까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다 거기에 줄을 서야 되는 그런 하청 구조 그런 불공정행위의 만연 이런 경제의 왜곡 현상들이 심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서도 우리 헌법 교수님들이 이쪽 부분은 이렇게 많이 집중 좀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정경유착 행위에 대해서 이미 헌법 전분에 이런 사회적 폐습, 불이 이런 걸 타협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119조 2항에서도 이런 정경유착 현상에 의해서 경제력의 집중이라든가 시장 지배력의 남용, 경제 주체화에 있어서의 조화의 파괴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이미 다 헌법에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헌법의 파괴 행위라는 겁니다. 국가의 행정과 정치에 소용되는 돈이 흐름과 양이 공개하여 법률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치 형태로 발견한 인간의 이성이 명하는 바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류의 이상이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우리 법원은 일찍이부터 이런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이제 엄한 걸로 다스려야 된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재벌들의 이제 입장을 보게 되게 되면 그 당시 2015년도는 어느 때보다 박근혜 정부가 친재벌적인 정책들을 많이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니 서비스 하나 기본법이니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에 있어서의 생존 영역들을 대기업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길을 확 터주는 그런 정책이어서 사회적 갈등이 큰 것이었고
그다음에 뭐 원샷법이니 뭐 이런 부분도 구조조정 과정에 있어서 그 특정 기업들에게 이익을 갖다주는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이제 경복궁 옆에다가 관광호텔을 짓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8개 학교도 있어서 그걸 못 지니까 거기다가 한진그룹이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아주 아예 특정 정부 입법에 가까웠던 그런 입법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들이 과연 이제 그냥 정책적 차원에서만 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검찰 수사뿐만이 아니라 감사원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그게 정경련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그 민원이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명명백백히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행위들이 다 그냥 단지 정책적인 논쟁의 대상들이 아니라 이런 그 사회적 갈등이 크고 반대 여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정책들이 채택되는 그런 과정 자체가 뇌물성의 그 과정에서 돈을 낸 것 자체가 뇌물성의 인식의 바탕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재벌들마다 하는 SK나 CJ그룹처럼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 복권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었고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있어서 국민연금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에 이 합병 과정들을 넘어갈 수가 있었고 롯데그룹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이렇게 롯데는 이제 아예 구체적인 증거도 나왔죠. 70억을 따로 줬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돌려받은 것을 보면 검찰 수사의 무마 대가로 이제 70억을 따로 준 것으로도 보이고 부용그룹은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뭐 회의록까지가 다 나와 있고 두산그룹, 신세계그룹은 뭐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요구를 하고 있었고 다 이제 이렇게 개별 또 기업들마다 구체적인 그런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뇌물죄를 인정하는데 이미 상당한 이제 사실관계들이 다 나와 있어서 전면적인 이제 뇌물죄 수사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뭐 자기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을 제공한 행위는 이제 우리 판례이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순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기밀 누설죄에 있어서 군사상 기밀 이제 수집죄가 이제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고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그룹이 최순실과 유착해서 삼성그룹의 자금을 이미 35억, 뭐 총체적으로 한 280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이제 청와대나 이런 데와 같이 공모를 해서 삼성으로 하여금 이제 이런 돈들을 받도록 한 혐의가 있어서 뇌물죄 공범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횡령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이걸 사기 미수로만 이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기 미수라는 것은 이제 아무런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데도 이제 그런 걸 속이고서는 그런 이제 여러 재단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용역에 대한 프로포즈를 내가지고 돈을 받으려 했다. 뭐 그런 이제 시각인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그 재단에 있어서의 운영에 깊숙하게 관여를 하고 있었고 그 재단의 관계자하고 공모를 해서 그리고 자신이 설립한 뭐 비덱의 80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했다든가 뭐 비덱이라는 것은 뭐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 데고 거기가 무슨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닌데 이게 단순한 사기 미수는 아닌 것 같고 미르재단이나 이런 관계자와 공모를 해가지고, 그 미르나 K스포츠재단의 그 관계자와 공모를 해가지고, 그 돈들을 이제 뽑아내려고 했던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횡령수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이런 이제 대통령의 중대범죄, 헌법질서 위반 행위가 단지 그냥 대통령에 대해서 실정을 묻는 이런 거에만의 문제이냐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치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이제 미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기업들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권의 실세에 대한 충성 문화, 파벌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과정에서 조정이 됐다는 거죠.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뭐 바로 그 기업의 이사가 이제 퇴진을 해야 되는 뭐 CJ그룹이 이제 뭐 전형적인 그런 경우였죠. 대통령 권력의 그 비선 실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뭐 평창 올림픽 위원장을 뭐 갈아친다든가 이런 것이고 또 거꾸로 아 최순실이 상당히 실세구나 그러니까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을 대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최순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승마협회를 예, 회장을 뭐 직접 맡고서는 이제 지원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어떤 충성 문화 이런 게를 내리게 되고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순실과 같은 그런 측근들에게 협조하지 않은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과감하게 좌천을 시킨다라든가 오히려 그들의 이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장차관에 올라간다라든가 아예 인사 자체가 이렇게 비선 실세들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파벌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충성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행정 자체가 이제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걸 견제와 비판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는 삼사라는 이제 제도가 있어서 뭐 사관원, 사원부, 뭐 홍문관 이런 데가 견제를 해주고 청와대 내에도 이제 뭐 그런 민정수석이나 견제해주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런 기능들이 다 마비가 되면서 이제 비정상적인 행정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경유착이 이제 노골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매 정책을 둘러싸고 이제 밀어붙이기 행정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대통령의 실정을 책임을 묻고 대통령이 퇴진하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지금 민변이 만든 특유의 이름이 박근혜 정권 퇴진입니다. 대통령의 퇴진이 아니라 정권 퇴진이고 헌정질서의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단지 대통령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당히 구조화된 어떤 파행적인 행정구조, 파행적인 행정문화, 파행적인 행정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거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퇴진하고 국정을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런 정권 퇴진이라는 얘기가 이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정 부분에 대해 있어서도 전면적인 쇄신의 필요성 때문에 이런 어떤 거국내각과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